나머지는 저희 음원 사이트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음원 사이트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리바이라는 곡은 저희가 그냥 가사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냥 이별 노래라고, 사랑 이별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. 네. 이 앨범명이 사춘기인 만큼 뭔가 제가 사춘기 때 그랬거든요. 사람들 만나는데 뭔가 만났다가 금방 헤어지고 이런 게 너무 상처였어요.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견뎌내보자,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아는 척. 공감하시는 분 있나요? 얼마 전에 이별에 뭐 사랑 말고 남친 이런 거 말고 남친 이러신 분 같은데 남친 이런 거 말고 사람에게 좀 상처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노래를 들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면 네, 그랬어요. 방금 그랬을 때 아주 짧게 불러드릴게요. 하나, 둘.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, 예, 예, 신기해. 네, 다 들려드렸잖아요. 이 곡 역시 음원 사이트에 정확히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. 정말 정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. 정말 음원 사이트에서 이거는 소개 안 해주시나요? 조금 더 해드릴게요. 이게 사실 저희가 막 편곡을 해서 나왔지만 저희 기타로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노래 부르는 게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조금만 더 불러드릴게요.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서 움직이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. 죄송한데 저기 조세호 씨 안 오셨나요? 아, 왜 여기도 안 오신 거예요? 너무 하신다. 아, 조세 선배님 다음에 꼭 와주세요. 아, 다음 곡은 저희의 유일한 사랑 노래입니다. 이건 진짜 사랑 노래고요. 원래 이 노래가 저희가 OST를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었는데 사장님이 들으시고 아 아니다 이거는 너무 힘들어 보세요. 야 이건 좀 아니다. 야 이거 그냥 니네 앨범에 넣어. 이런 죄송합니다. 야, 이건 좀 아니네요. 아, 이건 좀 아니네.